하나가 버려져 있었어요. 이 통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이, 추워. 신문 사세요! 신문 사세요! 오늘은 신문도 안 팔리네. 아이, 배고파. 어, 빵이잖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어, 이건 뭐지? 나무통이잖아. 잠잘 곳도 없는데 잘 됐다. 앞으로 여기서 지내야겠어. 여기는 우리 집, 떠리의 집이야. 떠리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떠리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게 없는 불쌍한 고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떠리는 큰 나무통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람과 비를 피하기 위해 나무통 속에서 살기 시작하였답니다. 떠리는 홍콩의 거리에서 복잡한 사람들 사이로 다니며 힘껏 외쳤어요. 신문 사세요! 신문 한 장만 사주세요! 신문 사세요! 떠리는 신문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굶주린 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나무통 속에서 들어가서 허름한 옷들을 이불 삼아 몸을 움츠리고 외로움과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하루하루 살았답니다. 찬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저녁, 떠리는 어두워지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상점이 절비한 거리를 지나 유일한 보금자리인 나무통집을 향하여 걷던 떠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아름다운 소리는 불빛이 밝게 비치는 큰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건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교회구나. 떠리는 점점 더 가까이 그 교회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적혀있는 글자를 더듬거리며 읽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떠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무척 따뜻할 거야. 들어가 볼까? 냄새 난다고 싫어할 텐데. 그래, 들어가 보자. 떠리는 살며시 문을 열고는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노랫말은 참 듣기 좋았어요. 예수, 사랑, 성경. 떠리는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들어가 뒷자리에 살며시 앉았어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착한 사람이나 착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나도 사랑하겠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을 만들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곳은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아주 행복한 곳이에요. 아, 그렇게 행복한 곳에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죄예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을 말해요. 싸우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때로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런데 우리 왜 죄를 지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지요. 나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럼 나도 천국에 못 가겠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그럼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선생님, 저도 예수님 믿을 수 있나요? 그럼 네가 예수님 믿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데 너의 이름이 뭐니? 저 떨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떨이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단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거든. 떨이야, 나를 따라서 같이 기도할까? 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이야,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니?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이야, 이제 너는 너의 죄를 용서함 받고 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정말요? 그럼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이제부터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단다. 와, 신난다. 정말 축하한다 떨이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떨이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주신 성경책을 날마다 보조문에 넣고 다니며 시간이 나는 대로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는 찬송을 날마다 부르며 다녔어요. 떨이는 비록 신문을 팔고 다녔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신문 사세요! 야, 신문 하나 만져. 안녕하세요, 아줌마. 신문 한 장 만져. 떨이야,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니? 신문 많이 팔았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요.
기뻐요. 아줌마, 아줌마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무척 행복해지실 거예요. 알았다, 신분이나 줘. 네, 잠깐만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오는 어느 날 떠리는 온몸이 아파왔어요. 기침이 심하게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기침은 더욱 심해지고 열이 높아져 꼼짝할 수도 없었어요. 떠리는 나무 통 속에서 몸을 조금 작게 움츠리고 낡은 옷을 끌어당겨 덮어보았지만 몸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발걸음이 끊어진 거리에 작은 나무통 속에서 떠리는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 속에 사람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떠리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다 아신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골목을 소라치나던 경찰 아저씨가 통 속에 있는 떠리를 발견하였어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니. 아니, 몸이 불덩이잖아.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경찰 아저씨는 통 속에 신음하는 떠리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간호사가 떠리를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킨 후 따뜻한 남녀가 깔린 푹신한 침대에 누웠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픈 떠리를 위해 진찰을 한 후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몸은 여전히 뜨겁고 기침은 심했지만 간호사 선생님이 가져다 준 음식은 떠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있게 먹은 음식이었어요. 지금까지 떠리가 살아온 생활에서 가져보지 못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이튿날 간호사 선생님은 떠리의 몸이 몹시 좋지 않아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답니다. 떠리야, 몸은 좀 괜찮아? 선생님이 뭐 해줄 건 없어? 간호사 누나, 성경책 좀 가져다 주세요. 성경? 이거 말이니 떠리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떠리야, 미안하구나.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찾았다. 읽어줄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읽어준 간호사에게 떠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간호사 누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누나도 사랑하세요. 누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떠리야. 선생님도 떠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같이 기도하자. 놀랍게도 떠리의 말을 듣고 있던 간호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떠리는 몸은 아팠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참 기뻤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떠리가 불쌍해서 울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어요. 누나, 천국에서 만나요. 떠리야, 떠리야, 정신 차려, 선생님. 떠리가 이상해요. 그날 밤 12시가 조금 지나서 떠리는 조용히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어요. 떠리는 천국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확인했을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번쩍이는 면류관을 받고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 번쩍이는 면류관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를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무통집에 살던 몇 년보다도 병원에서의 하룻밤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긴 천국은 그 병원보다 몇만 배나 더 좋아요. 여러분, 떠리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떠리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들 중에 아, 떠리 되게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떠리보다 더 불쌍한 분이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항상 외롭고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 몸이 온통 죄투성인 벌거벗은 몸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밀도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 아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셨지만 살아가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의 해결이 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모두 다 눈을 잠시 감아주세요. 혹시 저 지금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는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직 손들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부터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저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든 공연팀 나오셔서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떠리 우리 정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불을 다 켜주시고요.